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괴산군 연풍면 희양산 실봉자락의 초1급수 계곡물이 흐르는 한적한 시골 산골 펜션 겸 쉼터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충주 이광규 공인중개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펜션 겸 쉼터의 주 건물입니다. 2016년 11월 준공으로 4년차 건물이네요.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2층에 해당하는데요. 19평 정도는 카페 쉼터로, 10평 정도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요 쉼터 위로는 인공물이 딸랑 전원주택 두 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펜션 아래로 초1급수의 계곡이 있답니다. 괴산 희양산 시루봉 자락에 있는 요 시루봉 쉼터 펜션 연락처가 궁금하시다면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이 시루봉 쉼터의 내외부를 구석구석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이 마을로부터 진입한 입구입니다. 이쪽은 시루봉으로 향하는 방향이고요. 쉼터 앞으로 승용차 서너 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 이제 쉼터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쉼터 겸 카페의 공간입니다. 특이하게 라이브 싱잉을 위한 무대가 마련되어 있네요. 산과 계곡을 조망할 수 있게 커다란 창들이 나 있고요. 1층에 본 건물 옆으로 방갈로 주택 두 채가 보이고요. 그 아래 계곡에 접해 한 채가 더 있네요. 쉼터 내부가 참 아기자기하죠? 내부에서 연결되는 나무 계단을 통해 주택 부분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주택 입구 왼편에 제법 널찍한 욕실이 있고요.
건물이 넓진 않으나 적당한 사이즈의 방이 있고 천정이 원목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비슷한 사이즈의 방이 하나 더 있고 이 방 역시 천정이 원목으로 마감되어 있네요. 방 안에서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 산과 계곡이 훤히 바라다 보이고요. 계단을 통해 다시 쉼터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여기까지가 건축물 대장상 2층을 구경한 거였고요. 나무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하얀 천막이 둘러쳐진 것은 사이트 위의 임시 텐트 같은 개념인 듯 하죠. 좀 더 산뜻한 색감이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이 공간이 건물이 1층 공간인데요.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소매점으로 되어 있고요. 한여름에는 요리를 하는 공간 겸 식당으로 사용되었을 것 같죠? 이제 저는 각 5평씩 두 동이 나란히 있는 방갈로 주택을 보러 가는 중입니다. 특이하게도 지붕이 낮게 건축된 것이 어디선가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가 툭 튀어나올 것 같지 않나요? 방갈로 내부의 모습입니다. 간단한 조리시설과 함께 근데 저게 뭘까요? 전기 온수기인가? 뭔지 모르겠지만 암튼 아주 유용해 보이는 게 있고요. 옆으로 아주 깔끔한 욕실 화장실이 있네요.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가 살 것 같은 컨셉답게 천정이 원목으로 되어 통나무집 느낌도 물씬 나고요.
이제 저는 나무 계단을 따라 계곡으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계곡에 바로 접해 또 하나의 방갈로가 있고요. 한여름에는 분명 아주 푸릇푸릇한 나뭇잎들로 울창한 숲을 이루었었을 텐데요. 촬영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낙엽이 지는 가을에 숲이나 계곡을 촬영하면 그리 멋지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 점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한데요. 그래도 물은 참 진짜 깨끗해 보이시죠? 계곡에 접해 평상 몇 개가 보입니다. 소주 한 잔에 백숙, 다리살 한 첩 안주 삼기에 딱 좋아 보이고요. 요 쉼터 펜션이 아우를 수 있는 계곡의 길이가 약 100m 정도 되는데요. 그 100m 전 구간이 이렇게 나무들이 둘러싸여 한여름에도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준답니다. 맑은 일급수 계곡물로 한 번 시원하고 울창한 나무숲 그늘로 인해 두 번 시원하고 나무들이 내뿜는 상큼한 산소로 한 번 더 시원하겠죠? 희양산 시루봉 자락의 시루봉 쉼터 앞 초일급수가 흐르는 계곡의 가을 숲 풍경 1분만 더 감상하세요. 괴산군 연풍면 소재지에서 승용차로 약 15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이곳까지 진입하는 도로가 좀 좁은 게 흠이긴 하나 한번 와보시면 아마 반하실 거고요. 요 시루봉 쉼터에서는 현재 커피와 차 그리고 간단한 음료를 비롯하여 토종닭 요리와 숙박이 가능하신데 미리 예약이 필요할 듯 하고요. 이 깊어가는 가을에 친구들과 연인 또는 가족과 함께 한적한 곳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예약하실 주인분이 전화번호는 010-3464-8340이고요. 요 시루봉 쉼터에 관한 부동산 물건 설명이나
현장 안내가 필요하시면 제게 연락하셔야 한다는 거 아시죠? 괴산군 연풍면 희양산 시루봉자락에 위치한 초1급수 계곡의 펜션 겸 쉼터입니다. 충북 괴산군 연풍면 주진리에 위치해 있고요. 용도 지역은 보전관리 지역입니다. 도로는 4m 도로에 접해 있고요. 대지의 면적은 324평, 건물의 연면적은 65평이고요. 건폐 면적은 36평입니다. 층수는 2층으로 되어 있고요. 주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요. 주 구조는 일반 철골조 구조이고요. 준공일은 2016년 11월 준공으로 4년 차이네요. 난방은 프로판가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용수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고요. 엘리베이터는 없고요. 주차는 자주식 세대로서 주차는 널널합니다. 공정 매매가는 3억 5천만 원이고요. 나무숲 우거진 초1급수의 계곡 100여 미터를 오롯이 사용하고 있는 쉼터입니다. 아주 때론 너무 조용한 시골 산마을에서 한적한 전원생활을 즐기시면서 펜션 또는 차 한잔의 카페 쉼터 운영을 통해 수익을 올리실 분께 추천드립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